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면서 길거리로 모여들었던 평화시위, 촛불집회 기억하시죠? 그리고 2017년 드디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이 결정되었을 당시에 우리는 이 민주적으로 이룬 국민의 결과에 굉장히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촛불집회에 나간 시민들을 종북세력, 즉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경계하고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난 7월 6일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의원이 밝힌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서 촛불 집회에 나갔고 그 집회가 있는 와중에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라는 문건이 폭로되면서 막 지금 시끄럽죠. 우리는 경악하고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봤던 이 내용이 아니 기무사? 계엄령? 뭔가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낯설게만 느껴지셨죠? 오늘은요,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10대, 20대 친구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이 기무사가 어떤 곳인지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무사라는 건요, 우리나라 국군 기무사령부를 칭하는 말입니다. 줄임말이에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군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거나 또는 국방에 관련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의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이 기무사에서 작성된 문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 참석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도 거기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탄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거칠게 항의할 것을 대비해서 군사가 개입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동을 대비하자는 내용이 문서에 있던 겁니다. 계엄령이란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을 때 막 혼란이 야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헌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군사가 이 나라를 통제하게 하는 국가의 긴급명령입니다. 자, 이제 계엄령도 아시고 기무사도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계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역사상 몇 번의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960년 이승만 정권 때 부정선거에 반발을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거 재선거 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해라 하고 그때도 이런 게 일어났어요. 그걸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했죠. 하지만 뭐 시민들이 계속 퇴진 요구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박정희 사령관의 지휘 아래 계엄령이 또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되죠. 계속해서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계엄령은 몇 번이나 이어집니다. 계엄령이라는 건 지금 국가 위급 상태야, 우리 군사가 우리 여기 다 지금 나라 통제할 거야 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면서 전두환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정권을 잡고 독재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전에 광주 시민들하고 이 학생들을 종북세력, 그러니까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이다라고 치부하고 비상계엄을 선언해가지고, 이때 여러분 아시죠? 영화 보셨잖아요. 언론 차단하고 군사 글로 보내가지고 무력으로 광주 시민들을 진압했습니다. 택시운전사라는 영화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죠. 이때의 계엄령은 군인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탄압한 현대사의 마지막 계엄령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 계엄령. 글쎄요, 계엄령은 분명 국가가 비상상태에 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거를 뒤돌아보면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불행한 사건들을 야기시켰다라는 것을 우린 이미 역사를 통해 배워왔죠.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현 정부가 아닌 지난 정부의 군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포되는 그날을 주시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을 폭도다 라고 간주하고 군 통제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였죠. 7월 6일 날 군 인권센터가 폭로한 이 문건에 따르면요, 상당히 자세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7월 6일에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만큼의 엄청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그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나온 내용들은 뭐였냐면요. 뭐 예를 들어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서 초기에는 위수령이라고 말을 하자. 위수령은 뭐냐면 그냥 이 문제가 되는 지역들의 군 병력을 주둔시켜서 대응을 하다가 이게 시민 집회가 점점 악화되면 우리가 이제 계엄령을 선포를 하자. 이렇게 그들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00대, 4,800명의 무장병력, 그 다음에 특전사 1,400명을 동원하자라는 계획이에요. 누구에게요? 그때 촛불 시위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만약 박근혜 탄핵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시민들한테요. 그럼 그게 우리 중에 분명 누군가 될 수 있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촛불 시위에 찬성하고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격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건을 고발한 군인권센터는요, 군이 장기간에 걸쳐서 군 병력 동원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계엄령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이 계획이 과거 5.18 광주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냐면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인도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7월 10일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 독립적 수사단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하게 되죠. 뉴스 보셨죠? 현 정부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사실 지난 3월 달에 이 계엄령 문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혀졌어요. 청와대에서는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제도 개선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무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수사하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게다가 이 사건이 이제 막 앞으로 일파만파 밝혀질 텐데 이 사건에는 전직, 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수도위사령부, 특수전사사령부 등등을 하면서 이 관련된 문건이 수거가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부 문건의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어요. 금요사건 파일 제가 여태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현 시각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을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리는 일이 잘 없었는데 지난번 드루킹 사건 때도 그렇지만 뉴스에서는 계속 크게 다루고 있는데 뉴스가 좀 어렵고 낯설다 보면 바로바로 이해를 못해서 이 중요한 사안들을 우리가 놓치고 갈까봐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이런 문건들입니다. 자, 이런 문건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인터넷 가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주요 내용은 먼저 이겁니다.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하고 가로치고 종북. 진보 보수 세력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촛불 집회 이게 진보고 태극기 집회가 보수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종북 세력이라는 겁니까? 네? 촛불 집회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이렇게 종북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마구 갖다 붙이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것부터 일단 너무너무 황당했죠. 계속 말이 나와요. 밑에도 제가 노란색 쳐놨는데 종북이라는 말이 진보 옆에 이렇게 나오고, 이 말은 우리나라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전부 다 종북으로 보는 건가? 이렇게 아니 나라 위에 계신다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가에 먼저 놀랬고요. 이렇게 밝혀진 이 내용의 문건의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처음에는 위수령으로 했다가 국민의 반응을 봐가지고 나중에 계엄령으로 가자라는 거 굉장히 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군대가 이렇게 이 통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24단을 서울로 불러들이고 수도기계 화보병사단을 경북으로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탱크와 장갑차 500대를 이렇게 배치를 하자. 서울 시내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배치를 해야 된다 하고 아주 이 그 군 통제에 대한, 그러니까 군사가 어디에 배치되어야 될지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근데 오늘 사실 밝혀진 것 중에 더 깜짝 놀랐던 건 이거였어요. 계엄령, 나라가 위급 상황에 있으면 계엄령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과거에 그런 거 경험했죠. 그런데 이 문건에는 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막기 위해서 당시의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국회 의결 과정에서 불참시켜야 되는 방법을 막 여기서 써놨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들이 야 왜 계엄령 해 하고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계엄령 이건 아니잖아 하고 해서 그들이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어떤 결정이 나면은 이게 해지가 되니까 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국회의원을 사법처리해가지고 잡아들여가지고 사람 수를 부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엄령을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완전 머리 한 대 맞은 듯이 깜짝 놀라는 거죠. 더 놀라는 건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각 언론사에 통제 요원을 파견해서 나오는 영상을 검열한다라는 내용을 여기 안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군사가 지금 통제를 하는 거니까 각 정부 부처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할 건지 방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신은 어떻게 설득한 건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아, 전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촛불 집회, 우리가 이뤄낸 촛불 집회는 비폭력 평화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우리 시민들을 국가를 우리가 전복시키기 위해서 모인 종북 세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국가의 권력으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했던 의도가 여기 너무 다분히 드러난 거예요. 도대체 이 정부가, 그러니까 전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시위하는 사람들, 우리는 폭도고 제압당해야 되는 대상인 건가요? 그런데 이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나 있던 일 아닙니까? 설마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혼란할 수 있는 상황을 군이 잘 통제하려고 뭐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런 계엄 실무 내용을 만들어 왔으니까 이렇게 실행 계획을 만든 건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오늘 특히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언론 통제, 국회 통제까지 이게 아주 세세한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상상황을 위한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게 되죠. 아니면 과거의 계엄령과 쿠데타 경험을 통해서 오만한 성공이 그들에게 학습되어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럼 그들은 뭔가 다른 걸 이뤄내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아직 수많은 의문을 품은 채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쟁점이 몇 가지 있죠. 과연 어느 선에서 지시를 한 걸까요? 이걸 기무사가, 국방부에 있는 하나의 부처인 기무사가 단독으로 계엄령과 위수령을 계획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위에서 누가 여기에 개입을 했고 지시했을까요?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대비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뭐 이거에 대한 무게감을 그렇게 크게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 대통령 정권에서 기무사 자체를 와해하려고, 그래서 군권을 흔들려는 정부의 계획이 아니냐, 또는 적폐청산의 어떤 문제점 아니냐, 또는 어떤 분은 이런 황당한 의견도 주셨어요. 아니 문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중요한 게 유출됐다라는 게 문제지. 네? 지금 유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내용 안에 우리 지금 종북 세력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전 마지막 부분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여러분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촛불 시위 자체를 종북 세력으로 봤다는 점, 그리고 언론 통제를 운운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했다라는 점, 아직도 정부가 우리들 국민을 지배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게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이 문건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어떤 대립이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적폐뭐 문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